보통 저희도 했죠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저는 네. 그렇게 막 그러니까 여행을 갈때 돈을 모으고 네. 뭐 반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모아서 가자는 얘기는 있지만 사실 뭐 먹을 때는 그렇게 더치페이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뭐 누가 사고 음, 아니면 뭐그 달에 조금 더 많이 번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사고 만약에 <laughs> 저... 뭐 수입이 없으면 잘 버는 사람이 더 쓰고 아니면은 뭐 저는 그런 그런데 식으로... 많이 안 벌었어도 제가 많이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예? 아닌가요? 네. 예. 네. 예. 예. 아니 왜냐면은 돈 그런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때는 개념이 많이 없어가지고 음. 살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사준 어논 내가 쓸게 내가 쓸게 써놓고서 사실 돈이 통장이 많이 없고 이랬었거든요. 어, 누구한테 그랬어요? 자기한테 그랬는데. 요 <laughs> 어떤 여자한테 그랬어요? 아마. 어, 자기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네. 처음에 맞아요. 그랬었어요. 음. 통장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저희가 50만 원씩 넣어서 맞아요, 그 맞아요. 카드로 음음. 쓰자고 했는데 초반에 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네, 서로 이렇게 각자 뭐 계산하고 막 그렇게 바뀌었는데 네. 오, 좋은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렇게 매번 매번 음. 더치페이 한다고 막 너가 조금 더 비싼 거 먹었으니까 얼마 더 내라 막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약간 느낌이 뭐냐면요.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음. 날 정말 이 사람 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돈 때문에 약간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정확하게 막 그러면 좀 그래요. 그 맞아요. 근데 너무 선그어 놓고 하면 그럼요. 사실 조금 정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그럼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서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그걸 갖고 쓰고 그리고 좀 순간순간 기분 낼수 있잖아요. 네. 누가 그리고 는 쓰는 뭐 거죠. 먹는 건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생일 선물 같은 거는 음. 이게 진짜 다르거든요. 그렇죠. 기분 차이긴 한데 그럼요. 사실 그렇죠. 정성과 사랑이 담긴 생일 선물은 너가 20만 원치 어뭐 사줬으니 나도 너한테 20만 원치 어 사줄게. 이렇게 하면 진짜 어 저는 진짜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했어도. 음. 아 근데 저는 사실 누굴 좋아하면 네. 이렇게 럽디를 좋아할 거할때 선물 받으면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큰거 주고 싶은 마음을 계속 갖게 되거든요. 돈과 상관없이 네. 그냥 막다 주고 싶잖아요. 다 해주고 싶고 네. 그런데... 다 줬죠. 그래서? 네. 통장도 주고. 아 통장요? 다 줬죠. 그렇죠. 통장만 예. 있었어요. 예? 그 안에 돈은요? 돈도 있어요. <laughs> 마이너스 아닌 게어디예요 <laughs> 예, <웃음> 맞네, 돈도 맞네. 다 있었는데. 맞네, 맞네. 마이너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근데,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아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너무 좋아했대요. 3개월 동안 짝사랑해서 음. 딱 만난 커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다른 건다 좋은데, 음. 이 더치페이 문제. 제가 봤을 때이 남자친구분이 예전 연애에서 약간 돈 문제로 조금 상처가 있지 않았나.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음. 들긴 하는데, 저는 두 분이 같이 돈을 모아서 한 통장에 넣고 그걸로 같이. 그렇죠.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둘이 뭐 비싼 걸로 먹든 말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덜 기분 상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심각한 것 같네요 어, 데이트 네. 통장 네 오. 데이트 통장 데이트 우리, 통장이라고 그리고, 말하네요 네 우리 한번 럽둥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연을 또 보내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지숙님 네 연인 사이에 이게 가능한가요 5만정이뚝 떨어지 점점점점 무조건 1번이에요 더치페이 하지 마세요 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우선 처음에 남자 친구분께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나는 뭐 다른 거에 전더치페이는 관심이 겠다 처음부터 힘들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서 음. 지금 또 싫다고 하면은 좀, 또 그럴, 수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어 저는 진짜 이러다가 나막 진짜 정다떨어져고 헤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음. 자, 양성복 님 와저 사연 듣고 연인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 거래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한다면 돈이 뭐가 문제인가요? 솔직하게 더치페이는 별로라고 얘기하세요. 음. 진짜 데이트 통장 만드시고요. 다른 거는 그냥 서로 이렇게 묻지 않고 선물하는 네. 걸로. 왜냐면은 친구 사이에도요. 오늘은 내가 살게. 뭐저번에 저가 사줬잖아. 음,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조금 더 비싼 거 내가 사줄 수 있고 한데 그럼요, 연인 사이에 약간 천원이천원 이런 거는 조금 진짜 상처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좀툭 터놓고 얘기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저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까지 음. 아깝나 나한테 돈 쓰는 게 맞아요. 뭐 이런 생각 들것 같아요. 네.